8천만 원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BJ 키키기가 아프리카 TV에 이어 인스타그램 정지,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못하게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키키기는 8천만 원 먹튀 논란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키키기는 지인에게 빌린 8천만 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3개월간 형을 살다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했죠.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해 네티즌들에게 비판받은 바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돌연 17일 키키기의 트위치 채널이 정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죠. 키키기의 트위치 채널을 방문하면 트위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 채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트위치가 키키기를 규제한 것은 키키기가 방송 중 음란한 행위를 했거나 키키기의 옷차림이 선정적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죠. 아프리카TV도 같은 이유로 키키기에게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4월 키키기의 채널에 대해 영구 정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앞으로 아프리카TV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구 정지 사유는 음란 행위였죠. 방송 중 수위 높은 행동을 하자 아프리카TV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키기는 현재 인스타그램 활동도 정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던 것 때문인지 현재 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여러 채널이 막히자 키키기는 팬트리라는 사이트에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키키기는 팬트리에서도 수위 높은 주제의 콘텐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키키기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증한 바 있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키키기 표정이 안 좋네, 멘탈 부셔졌나 보네, 죽을라 그러네 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